불씨가 없네.
충격이 많이.
저희가 뭐 멕시코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 사실 한 달 살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었어요. 근데 뉴욕은 조금 특수하기도 하고 물가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49일 동안 저희가 쓴 돈은요. 근데 조금 이거 좀 충격적이다? 저희가 49일 동안 쓴 돈은 1,300만 5,700원. 근데 이 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일단 숙박비가 49박이잖아요. 숙박비가 472만 4천이에요. 1박에? 1박에 9만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뉴욕 맨하탄이거든요. 근데 뉴욕 맨하탄에서 1박에 이렇게 주방 딸리고 화장실 딸리고 해서 1박에 9만 2천 원을 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저희는 헤이코리안이라는 숙박 사이트에서 한인분들이 잠깐 한국에 가셨을 때 집을 빌렸을 거라서 숙박비가 많이 저렴하게 됐죠. 뉴욕 맨하탄에서 1박에 9만 원짜리 집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 쇼핑이에요. 얼마 썼게? 405만 2천. 쇼핑 400. 카메라 렌즈를, 소니 카메라 렌즈가 17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가 우리 겨울 패딩. 패딩 사고, 뭐 이것저것 그냥 장담이란 걸 좀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뉴욕에 와가지고 난 쇼핑 하나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쇼핑비는 그냥 만 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하죠. 사실 실제로 살아봤을 때, 미국 제품인데도 한국에서 그냥 해외 직구하거나 한국에 네이버 검색했을 때가 한국에서 파는 금액이 더 싸더라고. 오로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술 이런 거는 미국 술은 미국이 확실히 싸. 근데 미국 옷이어도 한국이 더 쌌다. 근데 또 뉴욕은 택스도 붙고 하니까 환율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뭐 웬만한 건 한국에서 준비를 해오시는 게 신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식비예요, 식비가 진짜. 아, 식비가 얼마였을까요? 아직 불입니다. 식비 270만 원이었어요. 식비가 네. 안 먹는다면 저는 150만 원 컷도 했을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근데 맨날 저거 먹어야 돼요. 아, 집밥을 드셔야 되고 무생채 먹고 우유 먹고 이래. 네, 왜냐면 식료품이 저를 봤을 때 대부분 한국보다 저렴해요. 고기도 저렴하고 채소도 저렴하고 혹은 비슷하거나